염해상과 한 집에 살고 있는 김우진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우진은 자신을 못 알아본 채 지나가는 구선영을 보며 갑자기 눈이 충혈되고 또 창밖에 많은 날벌레들이 날아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죠. 염해상은 김우진에게 아직도 아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거냐며 질책합니다. 결국 김우진의 정체는 아귀임을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아귀는 먹을 것이나 남의 재물을 탐하는 죄를 지으면서 아귀가 된다고 합니다. 염해상은 김우진에게 구산영의 젊음이 탐나는 거냐 말을 했는데요. 김우진은 수많은 아귀 종류에서도 식법아귀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귀에는 36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식법아귀는 사리사욕을 노려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린 사람이 되는 귀신을 말합니다. 또한 식법아귀의 특징 중 하나가 근처에 중, 모기, 나방이 많아 몸을 쏘아대며 괴롭힌다고 나오는데요. 김우진이 구산영을 바라볼 때도 이런 벌레들이 날아들었고 특별 출연한 표혜진이 사망할 때 역시 창밖에 벌레들이 날아붙었습니다. 그런데 김우진은 아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거냐 질책하는 염해상에게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너라는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여기서 염해상과 김우진의 생전 관계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김우진은 부잣집 아들의 외아들로 태어나 엄청난 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너라는 호칭을 쓰는 걸 볼 때 생전에 김우진은 염해상의 친구였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김우진은 친구인 염해상의 재력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의 돈을 훔치는 탐내고 심지어 훔치기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염해상에게 발각되며 도망치다 사망한 후 지금의 아귀가 된 것은 아닐까요? 또한 김우진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학생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구산영의 젊음을 탐낸 것과 같이 자신이 탐했던 이 고등학생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즉, 김우진은 죽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표면상으론 염해상을 돕고 있는 캐릭터로 보여지지만 김우진의 이러한 사리사욕이 나중에 염해상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표혜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악귀 김우진의 짓일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구산영에게 붙어있는 악귀의 소행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악귀는 염해상의 집에서 자신의 옆에 있던 김우진을 봤을 겁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간 것이겠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백세미의 합격 소식 문자에 반응을 하고 또 표혜진을 악귀 스타일로 사망케 하였죠. 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머리를 푼 악귀는 김우진의 곁을 지나가며 악귀가 가지고 있는 힘까지 얻게 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귀신의 능력까지 흡수하며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과연 이 모든 소행이 머리를 푼 악귀가 벌인 짓일지 아니면 또 다른 악귀가 활동하는 것일지 너무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